경남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김경수 도정의 완성을 내세운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경남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자신한 국민의힘 박완수 전 국회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. 노동자, 자영업자 등 서민 중심 도정 운영을 밝힌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, 전기차 중심지를 약속한 통일한국당 최진석 두손 인터내셔널 대표까지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. 처음으로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경남 교육감 선거에는 중도 보수를 대변하겠다는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과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합 적임자를 자처한 박정훈 경남교육감이 맞붙습니다. 경남 첫 여성 국회의원 타이틀은 누가 거머쥐게 될까?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과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선 전 한나라당 당대표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. 비례대표 포함 도의원에는 132명, 시군 의원에는 479명이 후보로 등록해 모두 668명이 선택을 기다립니다.